보호망. 자, 그럼 저 보호망이요, 종수리비가 어떤 해당의 부위에 해당이 되는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뿅.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N사 수수비 보험 종수수비 가지고 저 보호망이 약관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피부 유방, 유방 쪽에 피부 이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3종, 1종, 3종, 1종이 되어 있어요. 거의 5종까지 모든 보험사가 있지만 1종, 2종, 3종은요, 비관여 수술이죠. 비관여의 정의는 뭐죠?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를 보는 거, 피를 안 보는 거, 이게 관여이냐 비관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관여 같은 경우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여이고요. 관여는 육안으로 생체 조직을 잘라내는 거. 비관여 외에는 모두 다 관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이식이나 뭐 유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부위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1종이 될 수도 있고 3종이 될 수도 있고 4종이 될 수 있어요. 수술 방식에 따라 1종이냐 3종이냐 5종이냐 관열이냐 비관열에 따라서 3종이냐 5년이냐 5종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골 이식 수술 뭐 2종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비중격 망국증이죠. 코골이, 코뼈 흰 거 이런 것도 1종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사지 절단 뭐 이런 거 3종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약한 것들은 1, 2종이고요. 좀 심한 거 있죠. 요런 거는 3, 4, 5종으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 뭐 사지 절단 수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우, 사지 절단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네. 그리고 근육, 예, 인대 관여 수술, 요런 거 다 1종이고요. 밑에 보면 만성 부비관염 근모 수술 다 1종이에요. 이런 거 다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폐장 이식 수술 이런 거 5종이고, 네, 그리고 기관지 폐 흉막 관열 수술 이런 거 4종에 포함이 가능하겠네요. 자, 순환계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대동맥 뭐 심장 이식 뭐 심장 내 관열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3종, 1종, 5종. 그러니까 소화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화기계도 어떤 부위에 어떻게 방식에 따라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1종부터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악화선 턴믹셈 수술 2종에 포함이 되고요. 식도 이단술 4종에 포함이 되고요. 위 절제 수술 4종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뭐 간장, 췌장, 관여수술 이런 거 4종, 담낭, 담도, 관여수술 3종에 포함이 되고요. 뭐 탈장, 근모술 이런 거 1종, 그리고 전신성, 복막염 수술 2종. 제가 3년 전에 이 충수염으로 이제 수술했는데 그때 충수염이 1종인가? 그때 2종인가 나왔는데 복막염이 2종.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비뇨기계 있죠? 또 요도 관여수술 네, 2종에 포함이 되고, 방관유 교정술 1종이고요. 신장 이식 수술 수용자의 하나 5종입니다. 아, 좀 큰 수술이죠. 음경 절단 수술 네, 이런 것도 3종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고환, 부고환, 정관 뭐 이런 것 다 2종에 포함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음낭 관열 수술 뭐 자궁 이런 거 1종, 2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 뭐 뇌하수체 뭐 이런 것도 3, 4, 5종에 포함이 되고요. 신경계 뭐 두개 내 관열 수술 네, 뚜껑 여는 거죠. 그리고 신경 관열 수술 뭐 2종, 그리고 관열적 척수 종양 수술 4종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말고도 뭐 안검하수도 있고 나머지 안검하수 뭐 안쪽 이런 거 다 1종에 포함이 되고요. 3종 요런 거는 뭐 안구 적주술, 조직 충전술 아니면 안안의 종양 수술 요런 거 3종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청각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기 외 검사 처치 및 약물 주입 및 포함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건 1종에 포함이 되고요. 뇌 심장은 3종. 그리고 뭐 악성 신생물 이런 건 다 거의 다 5종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악성 신생물 근치죠. 근치 방사선 조사 뭐 사이버 나이프 정유적 방사선 치료비 이런 거는 3종에 포함이 되겠네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3종에 역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